레고캔바이오가 들어와 있는데요. 매수가는 41,150원, 비중은 10%라고 합니다. 예, 계속 하락하고 있어서 속상하다라고 하는데 이 목표가까지 상향이 가능할지에 대한 부분 여쭤보셨거든요. 그런데 레고캔바이오 같은 경우는 사실 내년까지 파이프라인 임상 진입 그리고 성과들이 굉장히 좋다라는 평가를 받으면서 최근에 증권사에서도 뭐 바이오 기업을 살 거면 이런 기업을 사라라는 리포트도 받기도 했거든요. 예, 예. 그게 이제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네. 항상 뭐 리포트를 보고 좋은 내용이 나오면 이미 또 주가는 올라가 있는 상태 속에서 어떠한 그 확신을 차서 쫓아가서 매수하게 만드는 그런 결과를 초래한단 말이죠. 그래서 리포트가 나오는 것도 주가가 어느 위치에서 나오느냐를 여러분들 좀 참고를 해주시면 좋겠는데요. 지금 레고캔바이오의 모습을 한번 좀 보시죠. 사실은 이 종목 역시 지난 4월 달부터 해서 고점을 한번 형성하고 그리고 5월 달에도 고점을 찍고 그리고 급격하게 하락을 했습니다. 그 이후에 이제 반등 시도를 하다가 다소 되밀렸지만 전체적으로 IT 쪽이라든가 또 2차 전지 쪽들이 조정을 보이는 이 9월 달 들어와서 바이오 쪽들이 좀 좋았죠. 그런데 아무리 좋아도 전체 시장 자체가 흔들리고 무너지기 때문에 네. 이 종목 역시 단기적으로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겠죠. 자, 지금 모습을 보시면 어떻습니까? 시그널은 이미 꺾였습니다. 그렇죠? 꺾였고 그리고 강하게 이렇게 들어왔던 빨간 다이아도 이제 빨간 선으로 지금 바뀌고 있는 이 상황입니다.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그 캔들의 모습들하고 같이 보시면 여기에서 고점 놀이하면서 버텨주지 못하고 급격하게 꺾이는 모습을 우리가 확인을 했어요. 그러면 여기서부터가 이제 문제입니다. 다행히 비중 10%시니까 이 종목의 하방은 이 시그널선이 이중 바닥을 형성해 주었던 이쪽의 자리들이 되는 거죠. 그러면 이 종목은 이제 33,000원을 중심으로 해서 하방을 잘 잡아줄 수 있는 여지는 있습니다. 그리고 리바운딩이 나온다라고 하면 네. 결국은 38,000원에서부터 39,000원 정도 이 라인들이 여러분들 1차 저항의 모습이면서 그리고 부딪힐 자리죠. 리바운딩은 나올 수도 있겠지만 네. 그 시점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뭐 손실폭을 최소화시키고 나오거나 만약에 좋은 분위기가 연출이 된다면 으쌰하고 뭐 돌파 시도가 이루어져서 매수 가격 이상으로 와주면 네. 땡큐지만 그건 아니다. 그리고 내가 뭐 조금 물타기 좀 해볼까 하시더라도 지금보다는요. 오히려 내일이나 아니면 추석 이후에 요 시그널선이 이 시그널선이 이렇게 빨간 시그널로 바뀌는 시점 이러한 시점이 될 때 그때 여러분들이 뭐 35,000원이 됐던 6,000원에서 추가 매수를 좀 하셔서 단가를 낮추고 그다음에 4만 원대 초반이나 3만 원대 후반에 매도하고 나가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. 네, 좋습니다. 일단 38,000원에서 9,000원 선까지의 리바운드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으니까 기다려 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네요.